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기동현 대표는 여행 테마, 여행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봐야 될까요, 저희가? 예, 우선 중국 쪽의 어떤 악재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비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설 연휴 기간에 여행객들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들을 좀 네, 봤어요. 그쵸. 지금 설 연휴 기간 보니까 하나투어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5천 명이 패키지 예약을 했고요. 전년 설과 대비했을 때는 약 7,000% 네. 순증한 수치입니다. 정말 뭐 기저 효과도 더해져 있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중국은 빼고요. 현재는 동남아, 일본, 유럽 순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 거고 동남아 안에서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쪽으로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좀 여행을 할 수 있는 일본과 동남아 쪽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최근에 들어서 약간 옥석가리기도 필요하고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네. 중국에서 비자를 모두 차단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중국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단순 여행 관광객만 차단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단순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단기 비자들을 모두 차단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국내 이제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뭐 중국에 가가지고 출장이라든지 해당 산업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 부분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게 되면 우리 산업에도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중국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빗장을 풀어버리면 다시 중국의 확진자들이 국내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버리게 돼서 마스크를 지금 벗고 있는 판국에 다시 또 거리두기가 시행이 된다거나 국내 경기가 또 눌려버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여행, 리오프닝주, 항공, 면세 있고 뭐 카지노 이런 것들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중국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 그렇게 따졌을 때는 여행주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행주, 모두투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을 봤을 때 중국 쪽 여행 상품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주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리오프닝 관련 섹터나 테마가 여행 테마다. 그렇다면 여행 관련 종목들 요즘 일단은 흐름은 좋은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맞습니다. 모두투어부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모습이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실적도 아직은 손실 중인 것은 맞습니다. 영업 손실이 약 45억 원 정도 나왔지만 점점 적자폭이 줄어나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주가가 말아올리기 시작하는 모습들, 수급도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입니다. 모두투어와 거의 비슷하게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둘이 주가의 모습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 가운데 최선호주, 여행주 중에 탑픽을 하나 골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모두투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12월 모두투어가 모객한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 6만 6천 명이 되고요. 이 안에 모두투어의 패키지 여행객을 봤을 때 4만 2천 명입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데 패키지 상품이 여행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낮고 그쵸. 수익률이 조금 좋다 보니까 패키지 이용객이 증가, 꾸준히 증가해주는 것들이 여행사는 빠르게 실적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패키지 쪽에서 6,900%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패키지 평균 가격이라고 하죠. ASP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도 100만 원대를 조금 상회하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조금 괜찮다라고 알고 있고 최근에 계속 호텔 사업이 적자였어요. 자회사였던 이제 모두스테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영업을 정지를 시키면서 뭐랄까 계속 적자 내는 기업을 이제 완전히 도려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재무적으로도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들 중요한 게 국제선이 얼마나 증편이 되는지 그리고 출국자 수들이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그리고 패키지의 순증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요 삼박자가 맞아졌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모드 투어 그러면은 가격 전략도 같이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도 좀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은 조금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2만 100원대로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보면 좋겠고 네. 19,100원 위로는 매수 밴드를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매물대 걸려있는 2만 4천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저희가 중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으면서 해외여행 요즘 많이들 가시잖아요. 요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여행주 중에 모드 투어를 골라봤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